시즌 2 돌아왔습니다. 네. 아~ 요리계 금손 문태희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MC를 맡게 된 정우라고 하고요. 네. 네. 금손 문 선생님의 조수를 맡게 된 미스터 성찬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성찬. 제가 또 네. 조수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조수. 조수를 네. 세대 교체를 한번 했어요. 전 조수는 어디였어요? 전 조수는 그냥 잘랐어요. 좀 일을 좀 패기가 있는 친구 같아서 제가 새로 영입하게 된. 아, 그러면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저희가 카메라 앞에 다시 섰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한번. 저는 뭐 역시 평소 본업대로 요리에 계속 뭐 열중을 하고 나름의 연구도 하고 저희 이 연구소 제 연구 사무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맞아요. 네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되게 요리하네요. 네, 몇 번 오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은 뭐 많이 준비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내추럴하게 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제가 이 요리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게 임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런 디저트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디저트 메뉴를 선택해 봤습니다. 금손 문 선생을 사랑해 주시는 이 많은 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세요. 발렌타인 데이를 네.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별한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요리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우선 제가 방금 이 MC 분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렌타인 데이를 위해서 뭐 좋아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저... 이 요리를 따라해서 이렇게 선물해 드리라고 제가 초코 타르트를 초코 타르트 이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좋아 단짠단짠하고 또 그렇죠 달구나 그래. 네 달죠 네. 또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거 만들 때 원래 사실 저의 더 화려한 레시피들이 있는데 제가 따라하기 쉬우시라고 최대한 이런 간단한 레시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 따라하기 쉽게 연구해서 왔습니다. 이름은 또 있나요? 이름은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죠. 차차 만들어. 차차 만들어. 조수가 한 10개 정도 던질 거예요. 그 중에서 끼어 맞추는 거예요, 그냥. 네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좀 던져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조수의 활약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 인사를 하며 요리에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억나세요? 집밥 문 선생 이거 아니라고요. 금손. 네. 오케이. 세븐 에 금손 문선생 유남생. 그렇지. 제가 이래서 우리 조수를 이 괜찮아요. 문선생님 오늘 가지고 온 칼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가지고 온 칼이라기보다는 제 연구소에 있었던 메인 칼이죠. 네 또. 이거 직접 이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직접 빚으셨다고 칼을 공예도 하시는 공예를 알잖아요 조수 옆에서 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공예인 거예요? 네 여기도 네. 공예를 제가 다 하고 이 날도 직접 이렇게 기계에 이제 다 깎아가지고 여기 네. 이름도 새기셨네요. 네, 네 제가 썼어요 네임펜으로. 안 지워지겠네요? 네 잘 안 지워지죠. 잘 안 지워져요. 요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손을 씻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프로답게 카메라 등지지 않고 씻을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원데이 투데이야? 아마추어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 오. 요거야. 핀 어디 있어? 핀을 봐. 이 정도 스킬은 나와야지. 이 정도 기술. 아, 네 이렇게 씻었고요. 자, 슬슬 이제 뭐죠? 선생님 잠시 세팅해뒀어요. 이거를 타르트를 하려면 좀 기본 세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냉장고 신기해가지고 좀 저 냉장고가 언제 쓰이는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할 건데요. 재료 소개를 디테일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흔히 먹는 과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 초콜릿. 지금 초콜릿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쿠키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젤리도 있고 네 초코 네 이건 뭐지? 파우더인가? 뭐죠?
아, 슈가 파우더. 아, 이거 베이비 파우더야? 땀띠는데 바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 아, 괜찮아요? 아, 네, 이제 요리를 진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타르트를 감싸고 있는 아, 그거를 만들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10개.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워요. 네. 최대한 간소화시켜가지고 쿠키를 이용해서 하는 버전으로 메인이 그러니까 쿠키인 거죠? 이 그렇죠. 부분을 만드는 데는 쿠키가 메인이다. 아~ 이것만 있으면은 뭐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쉽게 할 수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네. 잘게 부숴서 잘게 부숴. 네. 그냥 뭐 손으로 부셔도 되고. 아, 이걸로 부숴. 네, 이걸로 하면 이게 좋은데 이런 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손으로 잘게 잘게. 아, 최대한 거의 잘게 없으실 거니까 내가 손으로 부시겠습니다. 네. 오. 액션 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조수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네. 아, 조수. 잠시만. 아니, 저보고 조수 선생님이라고 지금. 조수. 긴장해야 돼. 아, 네. 어? 사실 이 도구를 안 쓰는 그럼?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조수가 아직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채용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아직 미흡한 면이 많아요. 이게 이래야지 모래사장. 지금 액션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제 모래사장처럼. 지금 강원도 아빠 나왔습니다. 버터를 이제 녹여서 좀 넣어야 되거든요. 아, 얼마나 되면 돼요? 10초 간격으로 확인하면서 살짝 저어주면서 그 녹여주면 돼요. 네, 버터를 한 10초 간격으로 확인하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녹거든요. 오. 버터를 녹인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우유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부드러운 그 식감을 원하시면 우유를 넣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건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음식에 정해진 건 없어요. 비율 없어, 그냥. 한 종이컵, 버터를 종이컵 반컵, 우유를 한 4분의 1컵, 종이컵으로 했을 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찰흙이 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초콜릿을 이제 녹이면 돼요, 이제. 녹이면 돼요? 여기다가 생크림을 우선 초콜릿을 뭐 대충 먹을 만큼 준비하고 생크림을 대충. 아, 이거 생크림이에요? 네, 이게 생크림인데 네. 그냥 편의점에 팔아요. 안 팔면 어떻게 해요? 안 팔면 뭘로 대체해야 되죠? 대체할 게 없어요. 생크림 없이 우유로만 해보고 이런 연구를 좀 해봤는데 우유만 넣으면은 안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 함량이 좀 달라가지고 과학적인 네, 요리 근거를 네. 역시 잘 안 요리사 네.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한 1분 30초 정도. 크림과 초콜릿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초콜릿을 올려놓고 적당히 밑에 부분이 살짝 잠긴다 이 정도. 지금 크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초콜릿 더 넣으면 돼요. 아, 더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초콜릿이 아직 안 녹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조수,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제가 좀 경솔했네요. 네네. 경솔합니다, 지금 조수 씨. 네. 사실 이런 거에다가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없으실 거란 말이죠. 종이컵을 한 약간 큰 버전도 하나 할게요. 그냥 따라하기 쉬우시라고 집에서 갖고 있는 그릇 같은 걸로. 이거 잘 섞었어요? 아, 이게 근데 아직 골고루 좀 섞어가지고 잠깐 정신없어 지금.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뒤에 또 다른 레슨이 있어요. 아, 다른 레슨. 네. 아, 제가 요리 레슨까지 합니다 네. 지금. 어디로 네. 가야 돼요? 스코틀랜드인가? 이번에? 스코틀랜드랑 저기 네. 유럽 쪽으로 아이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 네. 네. 코타르트 이름 생각해 봤어요? 뭐 프리스타일로 하면 되죠. 네, 그냥 아무거나. 아, 그 한입 베어 문 타르트. 아, 한입 베어 문 타르트. 조수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아, 네, 네. 아이디어가 꽤 괜찮네. 일단 이게 후보 1번. 한입 베어 문 타르트. 일단 살짝. 그렇죠. 선생님, 제가 이름이 하나 더 떠올랐거든요.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문 타르트. 어? 좋은데요 지금? 아, 좋아요. 임팩트가 있어요. 이 이름으로써 시선을 확 끄는 이 매력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문 타르트. 좀 감기는 거 입에 착착 감기죠? 네. 입에 착착 괜찮네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꿀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를 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이 초코 자체가 좀 더 쫀득쫀득하게 되기 때문에 오, 약간 젤라또 느낌이구나. 네, 그렇죠. 초콜릿에 꾸르르 넣는 건 처음 봐요. 초콜 그냥. 아, 허니 초코. 그렇죠. 허니 초코 타르트. 버터를 또 이제 넣어주실 거예요. 버터를. 버터까지. 종이컵으로 한 5분의 2컵 정도. 5분의 2컵? 네, 그거를 버터를 해가지고 네. 좀 더 이제 돌려주시면. 그거를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빨리 넣어줘요. 이거요? 네. 아 네. 그거를 빨리. 자,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네.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던 일화들,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집에서 요리를 밖에 안 해가지고. 아, 요리 생각밖에 없으시다. 네, 네, 딱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 요리를 생각하고 해야겠다. 요리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프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MC분은 혹시 뭐 일화 있나요? 저도 뭐 늘 생각하죠. 네, MC 항상 래퍼가 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MC? MC? 꺼내볼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초콜릿을 부을게요. 그 생크림하고 초코하고 버터 섞은 초콜릿을. 오 좀 태가 나는데? 태가 난다. 그럴싸하다.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하다. 그럴 지금 몇 년을 지금 요리와 함께 동거동거. 액션캠으로 좀 찍어줘요. 뿌리는 거. 액션캠으로 모양도 좀 이쁘게 찍어봐. 자, 이거 자체 BGM 나갈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의상이 되게 핑크핑크 하세요. 네네. 스타일리스트가 또 따로 계신 건지. 조수가 따로 준비해 주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수가 패션 쪽에도 좀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전 직종이 패션 쪽에 있다가.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사실. 만능이네요. 네. 만능 엔터테이너네. 네, 래퍼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쓰리샵까지. 쓰리샵. 그러면 한번 랩 배틀 한번. 그럼 어떻게 주제가 저랑, 있나요? 저랑 한판 MC 정우니까. 뭐 주제 던져주시면. 주제를 치키차카. 갑자기 일부러 하시는데요? 갑자기 일부러 하시는데. 치키차카 초코초. 치키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손오공이 먹는 치키치키초. 야 치키치키차 차카차카초 치키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근데 그런 말 하는 너는 그 처음부터 치코다시 처음처럼 뭐. 근데 이게 이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름을 치키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 문타르트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외쳐보죠. 7, 8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문 타르트. 우선 오늘은 원래 4시간인데 네. 일찍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네네. 아 제가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 상태로 먹을 수가 있는 거긴 해요? 아 그냥 네 감성이에요. 감성. 잠시만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이거 모자이크 야야야야 모자이크 해주세요. 너무 많은 요리를 해서 이게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마무리로 이 코코아 가루를 뿌려줘야 이게 확 살거든요. 또 약간 대감성 약간 이런데 살짝 여기 하트를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기침한 게 가루 때문에 그래요. 가루가 목에 확 들어와. 맛은 어떤 거야? 맛은 천상계. 천상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문 선생님과 정말 특별한 레시피를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시간 어땠어요, 정말? 아, 저는 우선 정말 아쉬운 게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저 굳는 시간을 못 기다렸잖아요. 굳는 시간을 확실히 여유롭게 주시면 굉장히 예쁘고 뭐 맛있는 타르트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수 어땠어요? 오늘 처음 문 선생님의 조수로
맞게 하게 되는데 하면서 실력도 많이 는 것 같고 네. 괜찮아요. 실력 많이 가지고 원래 가서 예습해야죠 또. 아, 곡수도 집 가서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요리 생각만 하고 요리 생각 잘 때도 요리 생각 네. 성공할 친구예요. 성공할 친구예요? 정말 발렌타인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이런 연인들에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물하시고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오. 제가 다 직접 찾아서 일일이 찾아보겠습니다. 와. 얼마나 잘하셨는지 지켜볼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요리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 그리고 또 멋진 요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문 타르트 금손 문선생 휴남생 아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조수 좋아요. 조수 좋아요. 길을 쓰고 다니는 스웨이 이젠 그냥 클래스 얼음 야 지금 치즈 얼음 야 지금 치즈 얼음 자 스코틀랜드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네 여기 딱 보고 있다가 아 성찬이는 봐 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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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보고 따라해. 아 보고 외워 외워. 금손 금손 문선생 문선생 유남생 아 이거였다 이거였다 이거였다. 세븐 금손 문선생 유남생 하고 생으로 좀 유남생 쫄깃하게 두성으로 어 두성으로 해서 약간 정수리 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 아 여기서 또 발성이 나오는군요.